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고 사흘간의 긴 연휴에 거리는 휴일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미사포를 쓴 신자들로 성당 안이 가득 찼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가 성당에 울려 퍼집니다. 신자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날 문수동 성당에서는 성탄 미사와 함께 세례 성사도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태어남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 성사가 있는 날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도심 곳곳은 크게 붐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성탄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사흘간의 성탄절 연휴를 맞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이제 여수 케이블카를 처음 타봤었는데 이제 너무 풍경도 너무 예쁘고 해서 처음에 그게 목적이었어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상인들에게도 성탄 연휴는 반가웠습니다. 장사 준비로 바쁜 틈에도 잠시 시간을 내 아이들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근간에 식장을 위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겨울철이라서 손님도 없는데 연휴가 3일이나 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행복합니다. 시민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저마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